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야럴입니다. 성덕수 교수님이죠.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978페이지. 로마자 이번에 이행 불능 보겠습니다. 사마야럴 TV 7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이행 불능 1번의 의미 무권. 이행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양가 1번에 채권이 성립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 양가 1번에 사유통념성 불능. 이행불능이라는 개념은 본래 물리적 자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는 일치하여 민법상 불능은 절대적 물리적 불능이 아니고 사회관념상 내지 거래관념상 불능을 가리킨다고 한다. 일반 사법인 민법에 있어서 물리적인 관점에서가 아니고 현실적인 가능성에 비추어 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더러 여러가지 경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통설 판례에 따라야 할 것이다. 불능을 어떻게 이해하면 이행 불능은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이와 같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이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계약은 어디까지나 그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가 굳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쉽사리 그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사회통념상 불능을 불능이라고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이고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드는 경우도 불능으로 된다. 가령 태평양 바다에 빠진 보석을 찾아주기라는 채무가 없다. 그리고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불능에 해당하게 된다. 그에 비하여 현재는 가능하지 않더라도 장차 가능할 수 있으면 불능이 아니다. 가령 타인의 소유의 물건을 매도한 경우는 그렇다. 또 채무자 이행자에게 가능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불가능한 때에는 불능이다. 주관적 불능, 객관적 불능이 구별인지. 주관적 불능 채무자만의 불능인 경우, 객관적 불능은 모든 자에게 불능인 경우이다. 불능은 둘로 나눠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불능 개념으로 쉽고도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으므로 두 불능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 방갑 이번에 후발적 불능. 이행 불능이 되려면 채권 성립한 후에 불능으로 되었어야 한다. 즉 후발적 불능이어야 한다. 채권이 성립 당시 이미 불능인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을 성립하지 않게 되고 때에 따라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문제될 뿐이다. 979페이지 방가로 3번의 이행 불능의 경우 불능에는 전부가 불능인 경우와 일부만이 불능인 경우가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만이 불능인 일부 불능에 대하여는 그것이 원시적인 것이든 후발적인 것이든 제137조의 일부문의 법률과 적용된다. 방금 4번의 불능의 기준시기. 이행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이행기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행기가 되기 전에 불능으로 되었고 이행기에 있어서 불능인 것이 확실한 때에는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때 이미 불능으로 된다. 물론 이행기 전에 일시적으로만 불능인 경우가 불능이 아니다. 한편 이행지체 후에 불능으로 되면 그때부터는 이행불능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행불능의 구체적인 예, 판례. 우리 대법원이 이행불능인지 여부에 관하며 판단한 사안들을 정리하기로 한다. 양가로 기억 물리적 불능인 경우 2차 건물이 불타버릴 때에는 1차인 1차 목적물에 반하는 이유는 이행불능이 된다. 그러나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이유는 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양가로 이윤에
이중 매매, 기타 이중 양도의 경우,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고 매도인이 그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매매 이외에 이중 양도에 있어서도 같다. 그리하여 가령 A가 토지를 B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토지를 다시 C에게 농지공에 대한 보수처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에 B에게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A의 C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그러나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채무지를 환지에서 유보한 딸, 채비지. 환지 계획에서 제외. 이중 매매한 경우에는, 아이고.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채비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 시점에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에 대한 채비지에 관한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양가는 티켓의 매매 등의 경우 동그라미 1번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이행불능으로 된다. 그리하여 부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지상권 및 저당권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행불능에 빠진다. 동그라미 2번에 그에 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로부터 타인에게 그 등기가 되었을지라도 회복 내지 처분 이행이 가능한 때에는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다. 그 결과 갑과 을 사이의 토지 교환 계약 후에 갑소유의 교환 목적 토지에 관하여 병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의 명의 신탁 관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부동산 위에 제3자 명의로 단순히 가등기를 해준 경우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청구금지 가처분 등기나 환매 특약의 등기 또는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의 회복이나 980페이지 부동산의 처분이 가능하므로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느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아니고 그 경우에 등기 의무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때에도 같다. 사건의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이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아직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데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동그라미 5번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비록 채무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을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느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동그라미 부분에 토지의 교환 계약 후에 목적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계약 당사자로부터 그의 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사회통상 소유권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야 함으로 아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동그라미 7번에 매도인이 자신의 재수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점포를 매도하는데 그 뒤 가등기에 대한 점포 변경이 있었고 그때 매도인의 아들이 점포를 경매받은 경우에도 이행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다. 8번에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 등기를 맞춰줄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줄 수 있는 특정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매도인 갑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을에게 신탁하고 이전 등기를 마치자 매수인 병이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위신탁이 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신탁의 성질상 매도인 갑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여 병에게 이전 등기 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병이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의 행위가 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의 사행위 취소 청구를 이용한 원심 파기한 사례 동그라미 9번에 민법이 타인의 권리를 매매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권리의 증여도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정은 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매매나 증여에 대해 담긴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의미만으로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가로 리을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겠다는 의미만으로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 목적물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에 반환 청구나 차임 내지 해당에게 지급 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가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책임은 이행불능으로 된다. 양가로 미용의 기타의 경우 동그라미 1번에 골재 채취를 하기로 한 곳에 학교 교사 건물의 신축 및 운동장 부지 조성 작업이 980페이지 신청되어 원상회복에 영위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골재 채취에 협력할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마을버스 운송 조합이 광고업자 A와 마을버스 자체 내부 및 정류소 표지판을 이용한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에 광고업자 A와 다시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B로 하여금 광고를 하게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운송사업조합의 A에 대한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동그라미 3번에 계약의 이방 당사자가 계약 기간 중에 부도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의 계약의 이행이 그의 유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부도 발생 전의 계약의 이행 정도 부도에 이르게 된 원인 부도 발생 후에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의 계약의 이행을 재금 사정 기타 여건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이행 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동그라미 4번에 국토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유동적 의무이고 그 결과 채권적 효력도 전혀 생기지 않으므로 이행불능은 아예 문제되지 않는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허가 대상이 아닌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 계약이 국토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 계약이어서 당해 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의무의 상태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약이 유효한 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매수인의 교환 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계약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는 이유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네, 판례 계속 보겠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에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영해 준 경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아직
이행물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의 등기 명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지연등기 말소 청구 소송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지연등기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되면 그때 피고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이 등기 말소 청구 소송 등에서 등기 명의인의 등기부취득 시효가 이행된 결과 원고가 패소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취득 시효 완성 당시에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게 양가로 1번에 채권 성립을 위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양가로 2번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을 것. 민법은 이행 불능에 관하여 채무자의 유책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이행 지체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에게 유책 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불능으로 되어 소멸한 채무가 상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가에 문제가 생기는데 곧 이것이 곧 이런 부담의 문제이다. 982페이지에 양가로 기억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데 행위는 토지 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 주체로서 하는 사업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냐하여 토지 소유자나 그 협의 매수의 제의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이 토지의 6분의 5 지분 및 이 토지가 이 각 특례법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것이라면 피고는 위 제의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이행 불능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제의 토지의 6분의 5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이행 불능에 대하여 각 규칙 사유가 없다고 잔정할 수는 없다. 양가론 이윤에 임차인의 임차물 관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면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 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손실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일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해서 입증해야 한다. 양가로 뒤급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신이 부담하는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비록 그 사유로 말미암아 후에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장애 사유를 인식하고 그에 관한 위험에 의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채무불이행이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그 채무가 불이행된 것에 대하여 규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이 계약의 원만한 실현과 관련하여 각각의 당사자에게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계약법의 기본적 요구에 부합한다. 지방공사가 아파트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아파트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유적지가 발견되어 현재 보존될 중인 자리일 경우에 아파트 건설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추진 실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음에 충분히 알았음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분양 계약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를 별도로 소유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사안에서 아파트 분양자들이 이 장애 사유에 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에 따른 아파트 공급계약 불이행에 대한 규칙 사유가 지방공사에 있다고 한 사례 양가로 3번에 이행불능이 위법할 것 이행불능이 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즉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행불능에 있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거의 없다 이번에 이행불능의 효과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지체와 있어서와 달리 채무자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래의 이행 청구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 이행 불능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983페이지 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의 발생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통솔 판례는 대상 청구권도 인정된다. 그런데 이 대상 청구권은 책임있는 이행 불능뿐만 아니라 책임없는 이행 불능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양가로 1번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이행불능의요건이갖춰진경우에는채권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이때손해배상은그성질상이행에가름하는손해배상즉전부보상이다이행불능에있어서는그래서채무전부의이행이불능으로되었을지라도채무자체가손해라는것은아니다본래의채무가동일성을유지한채손해배상채무로변경되는것에불과하다그결과본래의채무붙어있던담보도그대로유지되며이행불능으로된채무가쌍무계약에의해발생한때에도원래채무의손해도없어서위험부담도문제되지않는다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채무의일부만이불능인경우에도일부분의범위가적용된다그리하여일부불능은원칙적으로전부불능으로다루어진다다만나머지부분만으로도채권내지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때에는나머지부분은불능으로되지않는다일부불능은전부불능으로이루어진경우에는채권자는이행에가능한부분의급부를청구할수없고채무전부의이행에가름하는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계약전부를해지할수있을뿐이다그에비하여나머지부분이유하게다루어지는일부분에있어서는채권자는가능한부분의이행을청구하면서아울러이행이불가능한부분의전부배상을청구할수있다양가를보내계약해제권이발생계약에기하여발생한채무가채무자의책임사유로이행이불능으로된때에는채권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다이때채권은요구되지않는다그리고그채무가쌍무계약으로부터발생한경우에상대방이자기채무이행에제공을할필요도없다양가로3번의대상청구권방가를보내의미긴장한거대상청구권은이행을불능하게하는사정의결과로채무자가이행의목적물을대신하는이익을취득하는경우에채권자가채무자에대하여그이익을청구할수있는권리다독일민법과프랑스민법은채권자의대상청구권을명문으로규정하고있으나우리민법은그러한규정을가지고있지않다그렇지만우리학설은이행불능의경우에채권자의대상청구권을인정하는데다툼이없다다만그권리를일반적으로인정할것인가아니면제한적으로인정할것인가에관하여는견해가나뉘고있으며전자가압도적인다수이다그리고대법원도1992년에처음으로대상청구권을인정한이래에같은취지의판결이있다를내놓고있다그런데몇몇판결에서는취984페이지득시후완성자에게도일정한요건하에대상청구권을인정하고있다사견으로대상청구권은우리법에서도인정되어야할뿐만아니라그것도일반적으로인정되어야한다그러나취득시후완성자는처분금지가처분이내려진경우에는대상청구권이인정될수없다고해야한다명문규정이없는우리민법하에서대상청구권을어떤근거로인정할것인지에관하여는1번에결국조리에서찾을수밖에없다는결론2번에우리민법은다른개별적인규정들에배후에서존재하는보다일반적인법원칙내지법의위치를법률에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적용하는법유추또는전체유추에의해대상청구권을인정할수있다는견해3번에민법390조가근거규정이고제2조가이를수정하는규정이라는견해에대립하고있다사견대상청구권은민법342조등에서명문의형태로표현되어있는경제관계상에속하지않아야할자에게귀속된재산적가치는마땅히그것이마땅히속하여야할자에게돌려줘야한다는우리민법의근세요론사상에서근거를찾을수있다방가리관의요건대상청구권등을바르면다음에네가지요건이갖춰져야한다첫째로급부가후발적인불능으로되어야한다불능이법률에의해서생겼는가의사실행이나그밖의원인에의해만은중요하지않다급부가원시적으로불능일때에는채무가성립하지않으며따라서대상청구권이무리될여지가없다후발적불능이란채무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인한것이냐여부는묻지않는다그리고종료채권의경우에는대상청구권이인정되지않는다그러나종료채무라는특정된후에는그것이특정한채무로변하게되므로대상청구권이인정될수있다그리고종료채권특히재고채권의경우에종료물이모두소실되거나암된뒤에는대상청구권이인정된다둘째로채권의목적물에관하여그것이대신하는이득을취득하여야한다대신하는이익예로는손해배상
수용보장금, 보험금, 매매대금, 담보권자금의 배당금, 그리고 그들에 대한 청구권을 줄 수 있다. 셋째로,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 한다. 바꾸어 말하면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대신하는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로, 급부가 불능하게 된 객체와 채무자가 그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객체 사이에 동일성이 존재해야 한다. 585페이지에 효과. 대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대상 청구권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여 대신하는 이익이 채권자에게 직접 이전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채무자는 그가 취득하는 것 모두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 결과 대체 이익이 채권의 목적물의 통상의 가치를 넘는 경우에도 초과 가치도 인도하여야 한다. 판례도 같은 입장으로 생각된다. 일부 견해는 손해 한도 내에서 대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나 그렇게 생기면 채무자에게 직사로 있는 경우에는 대상 청구권이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해석의 타당성도 의심스럽다. 채무자의 입책 사유로 이익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아울러 대상 청구권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채권자는 두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가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신한 이익을 수령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액이 수령한 이익의 가치만큼 감소된다. 상무계약에서의 문제. 상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면 그때에도 채권자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된다. 결국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취득한 대신의 이익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결과로 된다. 이것이 부당한 물론이다. 그러한 경우에 채권자가 대상 청구권 행사하면 그런 5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급부 의무와 반대급부 의무 사이의 결연관계의 당연한 규결이다. 즉, 537조에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채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소멸하는 점에 하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대상 청구권은 채권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채권자는 537조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하시고 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대신하는 이익이 본래의 급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의 채무도 그에 상응하게 줄어든다. 대상 청구권에 관한 중요 판례.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부 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 청구권을 부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 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양가로 이윤해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부가 호괄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양가로 디귿해 원고 주장 같은 등기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등기 의무자에게 대상 청구권의 행사로서 등기 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985페이지 수 있을 뿐이고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등기 청구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네, 조금 속도를 더 내보겠습니다. 양가로리을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부 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 외에 별도의 대상 청구권을 부정하고 있지 않나. 해석상 대상 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밑줄을 쳐두면 매매의 일종인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 결정 이후에 하청구역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에 대한 소유권 이전되기 의미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경락자는 소유자가 하청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구별에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을 때 그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원칙이라고 할 것이냐 고교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 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대상 청구권자로서
보상금 청구의 방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손해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상당한 것입니다. 이는 대상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서유만으로 손해시효가 진행한다는 해석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손해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는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미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분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으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불능으로 그 이행불능 전에 위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니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양가로 비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자가 직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양가로 시효,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을 별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가? 이 경우 당사자 1987페이지 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 상대방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용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1방의 대상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치에 반한다고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당사자 1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쌍무계약인 및 토지 교환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모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재료 취득하거나 수용됨으로써 당사자인 원 피고의 상대방에 대한 각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대상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치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고는 이 토지 계약에 따른 피고의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피고가 취득한 대상의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양가로 이용 신용보증기금이 갑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회행위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으로 금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관련 경매 사건에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사안에서 이와 같이 부동산이 담보된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의해 매각됨으로써 확정 판결에 기한 갑회사의 금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절차의 의무가 불능이 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은 대상청구권 행사로서 갑회사가 말소될 금지당권 설정에 기한 금지당권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양가로 사건의 이른바 청구권 경합의 문제. 때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 한편으로는 이행불능을 가져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750조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기도 한다. 가령 대가를 받고 다른 자의 골동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잘못하여 그 골동품을 깨뜨려버린 경우가 그렇다. 그와 같은 경우에 골동품의 보관을 맡긴 자가 이행불능을 목적으로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문제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한 논란이 있으나 사기는 이를 공정하는 경지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 걸로 듣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